어젯밤 11시쯤 또다시 이렇게 여기서부터 큰 기계 돌아간 소리가 나면서 우리 집으로 독가스가 이렇게 풍겨졌어요. 그러면서 막 두통이 우리 옷과 두통이 오고 기침을 하고 가래가 차면서 지금 이쪽에서 오는데 이게 지금 돌축대였는데 여기에서 우리 집에 연기를 독을 풍겼던 사람을 이 컨테이너 박스에 기계설 해놓고 독을 보낸다 했더니 이 Y 기업이 이 저기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여기에 이 지방 사람인데 외지에서 이제 실패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데려다가 노숙자증 생긴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밥을 돈을 달달이 주면서 우리 집에 독가스를 보내고 연기를 막 뿜어대고 그래서 여러 번 와서는 다퉜거든요. 이 연기 당신 앞쪽으로 가져가서 피우라. 우리 집 쪽으로 다 들어오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독가스를 이렇게 풍기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내가 우리 집 저쪽에 십자가 있는데 저쪽에 비닐하우스에다가 작품을 하고 있는데 온실을 저녁에 이제 가을 겨울철에 나무가 많으니까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가을철에 이렇게 작품을 하는데 갑작스레 머리가 아프면서 막 가슴이 막 고통스럽고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나왔더니 밖에 공기를 마시니까 괜찮아졌어요. 그러니까 이 아래로 파이프를 이렇게 이미 돌축대일 때돌 사이로 이렇게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독을 넣고 여기서 연기를 풍기다가 내가 이게 폐암으로 이게 저기 다시 회복된 걸 알고 그걸 자극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돌 사이에다가 축대 사이에다가 쇠파이프를 넣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여기 아무도 안 사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시멘트를 공고를 쳐놓고 그 독을 우리 집에 보내던 사람이 죽었어요. 갑작스럽게. 그러고는 이제 그이 시멘트 벽을 한 다음에 사이에 물구멍이라고 사방에 만들어놨어요. 거기다 파이프를 대가지고 우리 집에 이쪽에도 뭐 이유 없이 저렇게 파이프가 들어가 있죠. 파이프가요. 벽이 파이프가 있어요. 이렇게. 파이프가 이렇게. 이 벽이 보내는 돌이었어요. 이게 돌이었죠, 돌. 돌벽을 가지고 이렇게 공구를 쳐놓고는 파이프를 넣어서 우리 집이 지금 그윙 소리가 난 날은 온 식구가 다 폐에 통증을 느끼고 가래가 차고 막 기침을 하고 두통이 오고 그러거든요. 근데 어제 11시에 또 그랬어요. 그리고 이 기계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 여기에 있던 그 노숙자 그 사람이 광주에서 하다 뭐 사업이 실패하고 혼자 살던 사람이 이 비닐하우스에서 오고 이 동네 사람이 다 돕더라고요. 이제 고향 사람이니까. 그런데 맨 처음에는 아주 허술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지어놓으니까 들어와서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연기를 품어서 우리 집에 보내고 이러다 이제 다툼이 자꾸 여러 번 일어나고 독가스를 품으면서 우리 집 쪽으로 대문을 향해서 이렇게 품으니까 이거 치우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 돌담일 때그돌 사이사이에 다 이렇게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물도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그 스텐 파이프를 갖다 우리 집 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 두통이 났던 그 자리가 여기에요. 여기가 금이 갔죠. 멀쩡한 금이 가가지고 여기가 우리 우리 저기 빈자라우스 지었던 그저 자리 저기 그런데 여기가 이래요. 금이 다 갔죠. 이건 거기서는 파이프로 여기다 뭐 압력을 넣으니까 그렇게 됐겠죠. 원래는 여기 돌이 다 돌축되는데 그리고 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여기 콘크리트를 다 쳤어 여기 벽을. 그리고 거기다가 빗물관으로 이렇게 만든 것처럼 해놓고 거기 사이를 또 보낸 거예요. 이 자체가 돌이었는데 무슨 빗물관이 필요했겠어요? 그리고 지금 아무도 안 사는데 계속 개를 여기 지키게 하고 여기 살아면서 개밥주로 한두 번씩 오는데 그 전에도 우리 대문에 독을 묻혔을 때는 이 주변 사람한테 다 돈을 주고 저 위에 하수인들은 저 위에 살아요. 새 집이 하수인이에요. 그리고 우리 담을 막 부시고 개를 죽이고 독을 묻히고 우리 또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그 나무들을 갖다 죽이고 그랬어요. 뭐, 참.
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, 그게. 아, 인간이 할 짓이 전혀 아니에요.